우리 선조들이 그 그림에는 참 희약적인 면이 많아요. 안경 끼신 분이 계시죠. 안경 아래 이렇게 끼고 줄로 묶었어요. 안경테가 없어요, 이분이. 그죠? 안경테가 없이 줄로. 그러면 조선시대 때, 중세시대 때는 안경 아래 테가 없었어요. 이거는 안경테 있다, 그죠? 이렇게. 이것도 경주 남석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고급 안경이에요. 이렇게 안경테가 없이 줄로 묶어서 썼다. 밀희투전이란 그 정조시대 김덕신 하가의 그림 속에 안경 착용자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경은 언제 조선에 도입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임진왜란 때 일본에는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서양 문물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조선에 도입되었다. 이익의 승호사설 1740년도 보면은 에체라는 안경이 중국에서 장차 들어올 것이고 가정에서 반드시 갖출 것이다. 1740년도 약 300년 전에 이 책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실학자 18세기 이규기란 분께서는 눈이 밝아지는 오묘한 물건이 안경류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경이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17세기에는 양반이나 부유층들이 안경을 다 쓰게 됐죠. 왜? 비싸니까. 19세기 들어와서는 서민들도 안경을 착용하게 시작했죠. 그때 부자들은 경주 남석의 수증을 갈아서 안경 렌즈를 만든 이 안경이라고 합니다. 경주 남산 안경. 그죠? 안경 다리가 없어서 끈으로서 안경테를 대신한 이 그림 속에 밀희 투전 그림 속에 도박꾼이 쓰고 있죠. 안경테는 자라거북이나 소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안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어른 앞에 가면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무례한 행위다. 그래서 양반 계층에서는 안경 보급이 예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건방지게 어른 앞에서 안경을 쓰고 있으면 되나? 안 되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선 헌종 때 있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조 판서란 조병구란 판서께서 눈이 매우 나빠서 안경을 쓰고 생활했는데 임금님 앞에 가서 안경을 쓰고 있다가 혼이 났어요.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죠? 임금님 왕한테 혼이 났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네 가문이 멸하겠구나 싶어서 자살을 했다는 그 웃지 못할 사건들, 안경으로 인한 사건들이죠. 이런 조선시대 선비들이 안경 모습입니다. 그죠? 이분 혜택 받은 분들이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크게 안경이 많이 필요 없었던 이유가 한자가 얼마나 큽니까? 글자가. 다 보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분은 또 공부를 열심히 아주 높은 간을 쓰고 있네. 그죠? 이렇게 조선시대 양반들이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평민들도 18세기에는 쓰기 시작했다. 그죠? 또, 그래서 이 조선 헌종 때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와 함께 일본에서 온 사신도 왕 앞에서는 안경을 벗지 않아서 애교적인 문제로 또 번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김승일의 안경. 태가 물텐지 솥텐지 뿔텐지 되어 있고 끈으로 되어 있죠. 물론 끈이 없어지면서 새로 만든 끈 같아요. 이렇게 이런 안경. 우리나라 최초의 김승일의 안경이라고 합니다. 안경과 눈 보호를 보면은 이렇게 물안경 같이 끼고 있죠. 그죠? 이렇게 안경테가 두껍죠. 크죠. 안경 전체 크기가.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굉장히 크죠. 자외선 막아주죠. 굉장히 보호하는, 운동하면서 용접하죠. 용접. 용접하는 보호안경. 이렇게 안경을 쓴 사람이 주먹에 의해서 다칠 수 있지만 주먹에 눈을 바로 맞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안경 자체로 인해서 눈을 외상에 보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맨 눈이 더 위험하다. 부딪히더라도 안경을 낀 사람이 더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경이 1차적으로 눈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안경 렌즈에서 또 눈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악년 자체가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들, 이게 용접, 수영, 운동,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면서 부딪히면서 눈에 부딪혀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 안에 안내 출혈이 발생하고 전방 출혈, 그리고 시력 상실, 망막 열상, 많은 병이 오는데 안경을 쓰는 것이 눈 보호하는 데 좋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는 눈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 눈이 나쁜, 보세요. 처음 안경을 닦기 위해서요. 그죠? 안경 안 낀 사람이 비정상이다. 안경 낀 사람이 정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동아시아죠. 물론 북한은 빠지던데, 압도적으로 안경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텔레비 많이 보고, 컴퓨터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잘 먹고, 그리고 성장을 잘하니까 몸도 커지면서 눈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가 많습니다. 이 한번 보면 사우스 코리아 97%, 홍콩 80%, 저펜 60%, 싱가포르 74%, 오스트레일리아 12%네요. 그죠? 12%. 영국 50%, 스페인 35%, 폴란드 17%, 미국도 거의 한 50%. 근시 발생률이 동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 그리고 눈을 많이 쓰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그 자연 환경 속에 정말 잘 살고 있는 이런 동네는, 지역은, 나라는 눈이 잘 안 나빠지고요. 경쟁이 치열한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눈이 많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정상이 누굽니까? 안경 낀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낀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경 낀 사람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죠? 물론 둘 다 정상인, 안경 낀 사람도 정상, 그리고 눈이 정상인 사람도 정상. 다 이제는 눈이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경은 낀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유병인 안경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안경을 쓰므로 인해서, 그죠? 슈퍼 히어로, 슈퍼맨. 멋있죠? 그죠? 자, 해리포터. 안경, 동그란 안경. 너무나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 안경. 그죠? 무태 안경. 굉장히 인상이 굉장하죠? 그죠? 성격이 좋은 안경 캐릭터는 뭘까요? 크고 둥근 안경이 성격이 좋다다. 지금도 내 성격이 조금 모난다 하면 크고 둥근 안경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첩보물에서도 가발과 이런 변장 도구의 안경이 꼭 필수였다. 검은 불태. 이게 검은 불태, 불태죠. 그죠? 그래서 만화도 보면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안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경은 패션이다. 패션. 그죠? 현대인은 패션을 잘 써야 되죠. 그죠? 그죠? 자기를 피하라고 알리고. 그죠? 그 눈도 보호하면서. 그죠? 그래서 안경을 잘 써므로 인해서 본인의 가치를 훨씬 올릴 수 있으니까 안경을 잘, 안과의사와 안경사 선생님과 잘 해서 좋은 안경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블루라이트, 컴퓨터, 스마트폰. 이게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이 블루라이트 청색이 눈에 위험해요. 그래서 파란 불빛을 차단하는 렌즈를 끼운 안경, 알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고 합니다. 일반 안경이 이렇게 색이 되어 있으면 이게 녹색만 들어가죠. 블루, 파란색은 다 없어져요. 블루 색깔이 눈에 망막에 유해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청색이. 그래서 안경원에 가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안경을 판매를 하니까 이렇게 청색이 눈에 안 좋다. 청색을 차단하는 안경 렌즈 알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스포츠 고글. 제가 군의관으로 있을 때 이게
스쿠버를 했어요. 지뢰 해군에서 그 잠수 훈련, 수중 훈련을 제가 다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청년 때니까 청년도 아니네. 30대 초반에 구링 안으로 해군에 가서 했는데 안경 끼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물안경, 수경을 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경원에 가서 안과 사니까 안경원에 가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안경알을 수경 안에 딱 접착을 했어요. 본드로. 그 다음부터는 바다 속에 제가 수경을 잠수를 잘했습니다. 이게 수경 안에 안경알을 부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마 곳곳에 물어서 안경원에 해서 이게 부착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 안경 안을 탁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경 안에 본인 눈도수에 맞는 안경알을 걸어서 하면은 좋죠. 물론 이 수경에는 이게 그 뒤로 묶는 끈이 있기 때문에 안경알이 이 안경테가 안경이 다리가 있으면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경알만 빼서 저는 이렇게 딱 부착을 했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바닷속을 많이 잠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서포트 도수 물안경. 그죠? 특수 접착제로 안경 렌즈를 투명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면 저한테 물어보러 오십시오. 자, 변색 렌즈. 자, 햇볕에 나가면 이렇게 검은 선글라스 되어 있는데 실내 들어오면 또 투명하게 바뀌어요. 선글라스 대신에 이런 렌즈 쓰면 편하겠죠. 실내에서는 안경, 밖에서는 선글라스. 색이라는 변색 렌즈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과 실내 활동이 교대로 자주 많은 분들은 이런 선글라스처럼 눈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자동차 안에서도 50%까지 변색되는 렌즈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게 편합니다. 변색 렌즈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자, 안경 관리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에 기름이 많이 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물과 중성세제로, 따뜻한 물 말고 찬물과 중성세제로 씻은 다음에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를 하라. 알칼리성 비누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코팅이 벗겨집니다.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안경 전용 세정제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스프레이 형태의 세척액이 있어요. 중성세제. 자기 전에는 안경 케이스에 잘 보관하고 놔두어라. 한두 달에 한 번씩 초음파 세척을 하라. 목욕탕이나 사우나 안에는 렌즈 코팅이 벗겨지니까 절대로 들고 가지 말고 목욕탕 캐비닛 안에 넣어놓고 가시고 안경테가 틀어지면 어지러워요. 바로 안경원에 가서 고치시고 안경알은 2년 주기로 교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년. 왜? 코팅도 벗겨지고 그러면 눈에 난시가 여러 가지 눈에 불편함이 많아요. 안경은 패션이다. 맞아요. 안경은 패션. 그리고 안경은 본인 눈에 맞는 형태를 갖추어 쓰고 또 좋은 안경을 쓰십시오. 그죠? 얼마나 이쁩니까?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도 있는데 플러스 패션감과 스마트한 인상을 주죠. 또 창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평범한 안경도 좋겠지만 본인 얼굴형에 맞는 특별한 안경도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얼굴형 맞춰서 계란은 얼굴형이라면 얼굴이 계란형이다 하면 다 적용되는데 얼굴형과 안경테는 누가 고를까요? 안경사 선생님께서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긴 얼굴은 얼굴이 길다 하면 옆으로 타원형을 하라고 합니다. 얼굴이 각지다 하면 원형 안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네모 꼴 얼굴이라면 안경테는 간자놀이보다 좁아야 한다. 둥근 얼굴은 정사각형으로 각진 것을 한다. 이런 안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안경 전문가, 안경사 선생님과 언어를 하셔서 조언을 받으면 좋겠죠. 안경은 패션이다. 안경이 깨졌다. 그런데 안경이 없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으로 비춰서 확대를 하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편리해요. 지금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그럼 안경으로 보면 되는데, 그죠? 핸드폰을 써라. 임시로 안경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는 거예요. 저도 멀리 물체가 안 보이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글자를 읽기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안경이 깨질 때 임시 방패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안경 쓴 사람이 증상, 안 쓴 사람이 증상, 뭘까요? 안경 쓴 사람이 더 많다. 안경 쓴 사람도 증상, 안 쓴 사람이 이상해 보이기도 해요. 특히 또 특목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안경을 다 착용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놀렸습니다. 안경제비, 내눈박이. 미국에서는 내눈박이도 합니다. 내눈박이. 안경, 눈, 안경알 두 개, 네 개. 미국에서 놀릴 때 쓴 거예요. 지금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안경 쓴 사람이 많다. 제 눈이 안경이다. 맞아요. 제 눈이 안경이다. 자기 눈에 맞아야 좋죠. 보잘것 없는 물건이라도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 이 한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처음부터 안경을 다 착용다 했어요. 그죠? 자, 코로나 때 이렇게 안경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 보호하는 막을 썼죠. 바이러스가 점막에 침투하니까, 눈 점막으로 침투하니까 막았는데 감염 확률이 5배나 줄어들게 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눈 결막 점막. 그죠? 안경이 그만큼 세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충격뿐만 아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기침이나 이런 곳에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피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도움이 될까요? 눈 체조, 피놀 안경. 정답. 도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안 하면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구적이냐? 영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 조절 훈련을 하면 좋아진다.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가 어린이에서는 조절이 크니까 좋아지는데 어른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안경은 뭐라고 할까? 물어봅니다. 옷과 같다. 옷을 크게 입는다고 몸이 커지지 않잖아요. 그죠? 안경은 옷과 같아서 안경에 따라서 눈이 바뀌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거예요. 옷이 큰 거 입는다고 몸 커지지 않듯이 근시 진행의 원인은 눈의 크기가 커지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안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안경과 눈의 근시 진행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경 쓴 사람을 눈을 때리면은 맞았어요. 폭행이다. 살인 미수죄 아닙니다. 그렇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한테 눈을 때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은 안경 벗으라 하고 한 대 때리는 것도 클리셰처럼 보이지만은 싸우면 안 되죠. 그죠? 근시 진행은 몇 개월마다 눈 검사를 해야 될까요? 정답.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은 눈 검사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쁠 때마다 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근시는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방학 때마다 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안과가 굉장히 바빠요. 안경점도 바빠요. 그래서 중개방학이나 추계방학이나 좀 한가할 때 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근시는 6개월마다 눈 검사를 하여라. 학생들은. 알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린아이는 안경을 껴야 될까요?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근시는 또 약시 발생 가능성이 없으면 안경을 천천히 껴도 되는데 약시가 발생할 수 있다. 눈에 시력이 약하다. 1.0이 안 나온다 하면 안경을 차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라도. 그래서 1.0 정상 발육을 위해서는 약시 예방을 위해서는 안경을 차용하라. 언제? 아이가 먼 곳을 볼 때 눈을 찡그리거나 그리고 칠판 글씨가 안 보여서 또 학업에 흥미가 있거나 생활에 지장이 받지 않는 데는 쓰는 게 좋다. 공부 잘하는 것이 좋지 안경을 안 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경을 끼더라도 글자가 보여야 공부를 하죠. 옆에 친구 거 보고 베끼다가 그냥 친구보다 공부 못하죠. 못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안경을 꼭 쓰라. 칠판이 안 볼 때는. 그죠? 약시가 있을 때는 양안의 굴절력 차이가 있거나 고도 근시가 있거나 난시가 동반된 경우는 안경을 꼭 차용하라. 눈은 정상 시력이 몇 살에 도달할까요? 만 6세에 1.0 도달합니다.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전에 눈이 크기가 다 크면서 정상 시력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 안경을 씌워줘야 정상적으로 발육이 됩니다. 마이너스와 역제비이 뭘까요? 4, 2, 3, 5, 2, 7. 4를 못 읽으면 4를 읽으면 0.1입니다. 이걸 못 읽으면 0.0
0.01 떨어지죠. 근데 근신은 근신을 마이너스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4, 2, 3, 5, 2, 7, 3, 4, 7, 3이 되더라. 3 정도 읽어도 근신입니다. 근신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라고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4자 0.1을 못 읽으면 마이너스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시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시. 눈이 나쁜 경우는 대부분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죠. 그렇죠? 0.1이 안 보이면 0.09, 0.08, 0.01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렇죠? 시력과 안경 도수는 거의 일치하지만 똑같지는 않아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눈이 근시가 있어 나쁜데도 1.0 읽는 분들이 또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눈의 능력의 차이다. 약시 아이는 내 눈이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 눈을 많이 보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왼쪽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오른쪽 눈을 열심히 보겠죠. 그죠? 이렇게 약시는 눈 가림법으로 치료가 하는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오른쪽 눈은 정상적으로 보게 하라. 이 아이는 눈이 어느 쪽이 나쁜 눈이죠? 오른쪽 눈이 시력이 개발이 안 된 약시입니다. 왼쪽은 정상이에요. 왼쪽은 까맣게 안경을 막아줍니다. 그럼 오른쪽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림법으로 가리는 시간은 나이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목표 시력은 1.0. 대부분 만 6세까지 눈이 발달하니까 6세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막아주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죠? 안과에서 약시로 막아주는데 안경에도 끈기해서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경 김수님, 겨울철에. 팁. 그죠? 얼마나 깝깝해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렌즈가 부옇게 변하죠. 그래서 습기 방지용 용액을 렌즈에 뿌리고 나면은 나아지긴 합니다. 그 계면 화성형이나 일회성을 사용하시죠. 또 세제나 샴푸를 뭐 섞어 쓰는 방법도 있는데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더 좋죠. 김수림 방지.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입김을 불어서 덮여주거나 안경 닦기로 감싼 채로 손으로 렌즈를 데워주면 김이 잘 서리지 않습니다. 추운 데서 방에 들어갈 때 입김을 불어주라. 그러면 방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현상이 좀 줄어들겠죠. 보안경 착용 시 이중안경. 보안경을 착용했는데 대부분 도수가 없는 보안경을 지급하다 보니까 안경이 끼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도수 있는 안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안경 착용할 때 이중안경을 쓸 수가 있죠. 안경, 중세 안경이 이렇게 안경 알을 끼기도 한 개짜리 이렇게 그 끈이 없는 거 끈을 묶어서 했죠. 이렇게 이런 안경이 나오고 전부 서양에서 이렇게 학자들, 과학자들이 안경을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과학자들 그때만 하더라도 눈이 나빠든지 또 안경을 써야 과학을 할 수 있으니까 안경을 썼죠. 그죠? 일반인들도 눈이 나빠도 볼 필요성이 없어서 눈이 나쁜 대로 살았 같아요. 서양의 안경, 이렇게. 이 안경이 기본 안경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리에, 그 귀에 들었다는 다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안경, 보세요. 이렇게. 안경. 조선시대 이렇게 안경을 듣고 훈장님이나 안경을 다 착용하였습니다. 그죠? 조선이 정종 임금께서도 안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패션 안경이네요. TV에 나왔습니다. 근세에도 박정희 대통령 안경 멋있죠. 맥아더 대통령, 이긴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영미부터 유명한 안경 그죠? 자 전신 철량 안구 고백량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안경은 이제는 우리 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안경을 잘 착용하고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2년마다 안경 렌즈를 바꿔줘야 눈 손상이 적습니다. 오늘 안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안과 의사 40년 된 전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